즐길 수 있다는 종로의 한 가게를 찾아왔는데요. 한눈에 딱 봐도 추억의 소품들이 가게 곳곳에 가득하더라고요. 야, 멀리서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손때 묻은 장독들이며 풍경 소리 봐요. 아이고, 어서오십시오. 이거 마탕입니다. 추억의 마탕. 예. 세상에, 고구마 마탕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예전에 학교 앞에서 많이 먹었잖아요. 윤기 잘 흐르는 이 달콤한 마탕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학생들이 옛날에는 이게 간식들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흔한 음식이었는데 요즘은 아주 귀한 음식이 됐어요. 이게 예. 오랜만에 저도 먹어봅니다. 한입 먹자마자 달달함이 입안 가득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먹어봐, 뭐가 이렇게 공부 스트레스 확 날아가는 느낌이었었어요. 와, 추억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게 드시고 추억 많이 담아가세요. 아, 예. 세상에. 아니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네 번째로 오래된 집이라고 써있어요? 네, 86년도 왔어요. 아시안 게임할 때? 예, 예, 예. 음식점은 내가 제일 첫 번째인데 네. 일반 가게에서는 네 번째입니다, 이 길에서. 이 가게는 주인장이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맛으로 지켜온 곳이라고 하는데요. 투박하지만 정겨운 주인장의 손맛이 담긴 한상 차림. 야, 이게 진정한 자, 집밥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와, 맛있겠다. 주인장의 넉넉한 인심을 닮아 내용물도 알찬 순두부찌개. 과연 그 맛은? 몽글몽글한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딱 이렇게 먹으면 또가 없어지는 이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 저 어제 술 마셨어요. 왜 해장이 되는 느낌이 뭐지? 이거 진짜 와. 옛날 학생이었던 친구들이 다시 찾아오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있어요. 옛날에 이제 밖에서 뭐 좀 음식 팔다 보면 자기들도 막 모르게 10개 먹고도 자기도 몇 개 먹었는데 잊어버리고 5개 먹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6개 먹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찾아와서 이제 그걸 이제 고해성사로 아이씨 모르게 이렇게 더 훔쳐 먹었어요. 예. 어. 잘했다 해야죠, 어차피요. 아, 그러셨어요? 이거 찾아오니 또 그만둘 수도 없고 예. 더 기다려지고 그래서 이 계동길을 네. 영원히 지키고 싶어요. 꿋꿋이 이 자리에 꼭 계셔야 됩니다. 네. 많이 찾아오세요. 놀러 오세요.